기상청 예보를 보면 8월 20일은 전국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 예상합니다. 최고 12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해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20일부터 서해상과 남해상 바람이 강하겠고요. 파고도 최고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8월 20일은 음력 6월 29일입니다. 먼저 조석 정보 알아봅니다. 서해안입니다. 목포의 저조시각 06시 17분, 고조시각은 12시 53분이 되겠습니다. 하루 조차는 약 290cm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부산은 07시 19분, 고조 120cm로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이후 약 6시간이 지난 13시 10분, 저조시각이 되겠고요. 이때 해수면 22cm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동해안의 조차입니다. 속초의 조차는 15cm, 독도의 조차는 12cm가 되겠습니다. 울산의 경우 조차는 약 36cm가 되겠습니다. 제주권입니다. 추자도의 고조시각은 09시 45분이 되겠고요. 이때의 해수면은 약 260cm로 예상합니다. 16시 07분을 기점으로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겠고요. 해수면은 30cm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알아봅니다. 서해권 군산항로 입구입니다. 최강유속은 11시 23분에 나타나겠고요. 북동방향 1.1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강유속은 17시 19분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향은 남서, 유속은 1.2노트로 예상합니다. 남동해권입니다. 부산항 입구의 경우 08시 53분, 북동쪽으로 0.9노트까지 물살이 빨라지겠습니다. 이후 유속이 느려지다가 전류하겠고요. 전류 시각은 11시 48분이 되겠습니다. 15시 17분, 또다시 물살은 빨라집니다. 이때 유향은 남서, 유속은 0.8노트가 되겠습니다. 제주권 서귀포입니다. 13시 19분, 유향은 동쪽, 유속은 0.6노트로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최강유속은 6시간 이후가 될 텐데요. 19시 21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최강유속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각으로 0.7노트까지 물살이 빨라지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